안녕하세요. 차알람 신태양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화물차를 구매하시고 조기 환급을 보통은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셔서 조기 환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 로그인 해놓은 상태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로그인부터 해주시고요. 사업장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해서 사업장을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여기 조회 및 발급에 들어가시면 목록 조회가 있어요. 목록 조회에 발급 목록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목록 조회란에서 구분은 매입으로 잡으시고요. 차량 인도일 혹은 잔금 계산일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조회 기간을 두시고 조회를 하시면 보통은 다 맞습니다. 조회를 하시면 보통 나올 텐데 전 지금 매입 잡은 게 없어서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 잡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뜰 텐데 아래에 뜨시면 여기 오른쪽 쭉 넘기시다 보면은 상세 정보 상세 보기라는 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 상세 보기 란에 들어가셔서 세금계산서를 사진을 일단은 찍어 두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간단하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환급금을 받으실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신청 제출란에 환급 계좌 개설 신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세목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는 부가가치세로 누르시고 계좌번호로 받으실 은행과 계좌번호를 넣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차량 운반구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홈택스 메인 상단에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로 들어가시면 이 세 번째 란에 조기 환급 신고라는 게 있을 겁니다. 월별로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건데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로그인한 아이디 그 사업자는 지금 신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번부터 진행하는 거는 제가 미리 캡처해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가장 핵심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잘 천천히 따라오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전에 그렇게 하시고 여기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세금 신고라는 첫 번째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에 요 지금 건물 등 감가 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클릭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안 하시게 됐었을 때는 조기 환급이 안 되고 일반 환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좀 더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이제 조기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 문구가 뜰 텐데 여기서 닫기를 누르시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 란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매입세액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일반 매입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그 다음 거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시기를 누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을 불러온 뒤에 고정자산 매입분에 입력해 주시면 고정자산 매입분만큼의 금액이 차감된 정확한 금액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요, 이쪽에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매입세액 화면에서 이제 세금계산서 수치인 고정자산 매입인데 여기에서 작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작성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앞선 화면에서 차량 구매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었던 공급가액과 세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와 세금계산서 수치분 이쪽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는 저희가 한 대를 구입한 거라서 건수로는 한 개로 작성을 했는데 혹시나 여러 건을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면 합산한 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합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을 하셨으면 완료를 누르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종 납부 세액이라고 나올 텐데 정상적으로 이제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신고가 끝납니다. 여기서 신고가 끝났지만 마무리는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고 아까 신고화면에서 두 번째 탭인 신고 내역 신고화면에서 두 번째 탭인 신고 내역에 클릭을 하신 후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서 납부서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부속 서류 제출 서류 여부를 클릭하여 채영수증 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추가적인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자 등록자를 여기에 번호를 입력을 하신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하부 쪽에 여기 하단 쪽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첨부하기를 눌러주시고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이제 제출 서류들을 첨부한 후에 부속 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제출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신고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고서 조회하기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만약에 되었다면 신고서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법, 조기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